꺼르신 그 오이가 나이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? 나이요. 나이 어느 뭐든 내려갔던 오이가 안 늘었거든요. 뭐 조금 맺혀 있었어. 그 나이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? 그만 뭐지 이 글라몬 이 이래가 한 20일. 그게 한 20일 큰 겁니까? 이들 가야 이 버거 이 무슨 버거 이 지금 나오는데. 아. 이게 한 20일까지요. 내려갔던 오이가 안 늘었어. 뭐 그, 조금 맺혀 있었어. 그러면 그 오이 나이가 20일입니까? 이 나이 한 이래 이 보가지만 몇 년대가 날짜가 한 20일 봐야지요. 20일요? 그 오이가 여름하고 가을하고 어느 계절에 더 잘 달립니까? 오이 잘 달리는 게요. 오이 장소에 다 달리죠. 아니요, 가 선선할 때도 잘 달립니까? 이 줄이 계속 안에 계속 하면 가을에 따먹어요. 가을에요? 예, 겨울에 이 줄이 안 좀 배설을 넣습니다. 어르신 그 옆에도 시커먼 게 묻었네요. 아, 그건 상처가 난 거 아닙니까? 코 옆에, 코 옆에요. 먼저 번에 넘어지실 때가 상처 났죠? 그때는 아무렇다. 아니요, 그 코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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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에. 그 점 있어. 점입니까? 점이 아니고 넘어져서 상처 같은데요? 점 다 있잖아. 나는 점이... 그 여만 젠틀네 오늘 내 잠이 눈물 젠틀한 눈물을 준다. 눈물요? 이 잠 제대로 생겼어 양쪽 이렇게. 저절로 생긴다고요? 이 태어나도 그 제대로 생겼지. 그럼 여자들 뭔데 그 부산이구라고 점 빼요. 아,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고요 점이? 어머님 우리 그래서 점 점사 보시다가 잠 뺀다고. 요새 병원 가면 뺍니다. 돈 좀. 뺏어서 난 그래도 난 놔둬라. 밭에 산다. 그 입에 점에서 물에 걸리고 그런 정당 나 아빠 제대로 놔둬라 했어. 어려서부터 점이 있었다고요? 근데 왜 제가 못 봤지? 어르신 얼굴이 점 있는 거 못 봤는데. 아니, 남의 점 다 있잖아. 여기 눈대 이 양쪽에. 아니 저는 코 옆에 뭐 상처. 아 코도 이 점이 있어. 아 이건 상처입니다 상처. 먼저 번에 어른 술 드시고 넘어지셔서 그런 거. 어르신 지금 핑계 대지는 거 핑계. 예. 어르신 이거 오이가 그러면 20일 나이는 20일 정도 됐고 저 해먹을 때 어떻게 해먹으면 맛있어요? 껍데기를 홀랑 깎아야 됩니까? 이 가루 깎아야지. 가루 깎아도 이 덤에다가. 예. 아, 그분 도미니, 그, 야채 챙겨. 그, 이, 썰어가지고. 재를 쳐갖고요. 썰어가지고, 뭐, 아, 재로와리 굴지에서 썰어가지고, 그래, 이, 뭐지, 뭐지 넣고. 미원. 미원 넣고, 이, 뭐야, 이따가 무슨 먹이야. 난 처음부터 안 먹거든. 아, 근데, 할머님들이 된장에 무쳐 잡수던데요? 난 된장 먹었지. 아니, 오이를요. 오이 그 오늘 전장 분이야. 그런데 예. 저도 아들 와가지고 오이를 그 오픈을 가지고 오이 안 들어가 아무도 안 들어. 그저 오이다가 연남들 가지고 아들 이따 여기서 장 사 먹어요. 어르신 된장에 안 무쳐 잡어요? 아, 그저는 된장 먹는데 이 된장보다 소금만 좀 괜찮더라고. 그럼 무쳐 가지고 국수를 건져 가지고 그 요새는 더운 때는 그 야채를 먹냐. 그래 건져 가지고 이제 불고. 이 뭐지 뭐지 그때는 게 뭐지 소금 뭐지 완전히 그때 그 뭐지 지금 뭐지 저 뭐지 이거 잡물 넣어요. 된장에 무침은 잡수면 속이 좀 안 좋지요 아무래도. 아, 된장에는 타는 것보다 소금이 더 나을 걸. 조금 묻혀가지고 뭐지 이제 그때 이거 뭐 고기 건져가고 야채는 먹는데. 근데 오이 갖고 김치도 하더라고요 김치 오이 김치. 이 오징어 뭐 남기 깎아가지고. 아니 그래. 고춧가루 넣고요 이래갖고요. 근데 아, 근데 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난 면하고 면하고 이 뭐지 맛소금 넣거든요. 맛있던데 그게. 아들을 가니까 그때 잘 묻혀. 고추장요? 매워 못 먹어. 어르신은 매운 거를 못 잡수니 그렇지 고추장에다 많이 무쳐 먹습니다. 그 저게 뭐나 오징어 뭐 문어 이런 것도 고추장에 무쳐 먹는데요. 문어는 그거 못 했겠잖아. 예. 간장에다 무쳐.
그 문어는 그렇게 야채라는데 그 속내가 아니잖아요. 문어는 그 자는다고. 아 맞다. 어르신 조물 한번 쳐보십시오. 누가 문어를 사올 것 같습니까? 문어요. 문어 비싼 문어. 전개를 한번 탁. 문어 예? 한 번 가져왔는데 그 아까 가지 못다 나다. 아니요 방문객이 며칠 이내로 문어를 한 마리 사올 것 같죠, 어르신? 문어. 점을 쳐, 어르신 점 잘 치시잖아요. 예? 그 문어도 한번 나무네에서 한번 말고기 문어 사오고 뭐 어디 양고기 사오는데 연속은 상관없다. 아, 어르신 점은 잘 치시잖아요. 점 치냐. 열흘 이내로 누가 사갖고 올 것 같죠? 나도 대중 했는데. 예. 오지 마. 그 완두에 저는 어떤 물건. 오지 말라 했다고요? 뒤에 안 들 뭐이나 어디 하천 사람들 지가 전에 아주 아버지 데리고 가라 아주 뒤에 안 가지고 놈이 안 뒤에 후지라는 게 아이 그거야 뭐 아니 근데 요번 달 안으로는 누가 문어를 사 갖고 올 것 같죠 어르신 몰래 그건 문어 먹는 가벼운 어르신 옛날에 전 같은 거 안 집어오셨어요? 네, 그건 만족해 가지고 문어를 아주 뭐지 더비야 사 가지고 그 남은 정당 뭐지 저거 옛날에 누가 대구 사왔었다며요. 네. 엄청 큰 거. 대구, 대구. 대구는 먼저 여기 절탑에서 사왔다. 아, 절탑 공사하는 사람들요? 그 할아버지 있다고 사람이요. 대구 큰 거는 엄청 큰데요? 그 보통 아주 들었어. 그런 거 사가 두 마리 줬다라고. 그 크잖아요, 대구가. 아, 그지. 그래가지고 한 마리 집에 놔도 한 마리 아들을 가졌다. 대구가 그게 큰 거는 엄청 커요. 한인데. 예. 그 근데 대구가 뭐 무슨 맛을 먹나? 뭐 맛 좋아요. 구수한 게 맛 좋아. 밀크당 밀크당하고 뭐 국이나 끓여 먹지 그건 뭐. 그 뭐 냄새나는데 꽈도 맛있고 그냥 대구가. 대구를 구워 먹는다고요? 꽈 못 드죠. 전 대구 구운 거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요. 이를 외장 때는 그 대구 흐렸는데 요새는 값이 비싸. 그런 사람 돈 몇 점 자기 든다고. 큰 거는 넓적다리 같은 거 하나 살려면 한 100만 원 주의 될걸요? 이놈 있을 때는 대구 있는 거 제자 지는 뭐 제자 지는데 대구 한 마리 쓰거든요. 통째로요? 그 뭐 알이 이렇게 바닥에 두 개 들어가는 거 맞다. 그럼 그거는 어떻게 쪄갖고 상에 올려놔서 제사상에 올려놨습니까? 아, 쪄야지. 쪄가 이겨가지고 이 상계에. 대구가 살이 좀 무른데. 야, 그렇게만은 그 제대 때는 대구 한 마리 야채 가지고 그래 한 마리 가지고 알도 가지고 문어놓고 이 제대에 오는데. 요새는 제대인데 이게 잘못 말하잖아. 뭐 문어도 있고 뭐 그 과일도 못 자리요. 옛날 과일 때는 뭐 이게 담내고 뭐 이런 게 옛날 없었거든요. 그럼 옛날에 제사상에 과일을 안 넣었었습니까? 감에 따르고 익으면 감자고 그냥 아무 과일 붙었거든요. 홍동백서? 예. 이게 조류기가 그냥 반 대쪽에 조류기 되고 감지째 넣고 그래 제사 지니거든요. 요새는 뭐 바나나가 뭐 잘못 나오니까 뭐 막지지. 아유 요새는 뭐 마트가 뭐 저기 뭐 요새 주문하면요, 전화하면요, 제사상 있잖아요. 다 차려주는 데가 또 있습니다. 그 돈이 돈이지. 그런 세상입니다. 예, 아주. 제가 뭐 3주짜리 뭐 값이 따니까 뭐 해달라고 이러면 제가 사들까지. 예, 지금은 세상이요. 돈만, 돈이면 다 뭐. 돈만 다. 예. 내가 우리 미에서다가 돈 많이 나, 100만 원 주는데 뭐지? 100만 원요? 최저기야. 아니 무슨 뭐 아들 나가 지금 전날이 경위가 뭐 뭐지 다 왔어. 딸이던 그 손딸이 성인데 다 왔어. 그래도 그 큰 딸이. 어휴 뭐 식구들이 많이 모였었구만요. 그 집안 다 뭐 그 장난들 그 딸 세 명께 사오 와 돈에 왔지. 그래 놓으니까 이 막 장애 잡아가 막 보고 있는 게 사람이 여럿이 먹으면 맛있잖아요. 여럿이 먹으면 같이 먹어. 야, 야, 야. 예. 여럿이 먹으면 맛있고 뭐 좋죠.
생각이 있다. 대구나이도 뭐라고 하면 그때 물에 뜯다 사가지 태산다리 장어 난사긴다. 좋긴 얘기야. 뭐지 요건상.